제2장 Getting Start 부분부터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스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 방식은 보니까 Tier 1, Tier 2, Tier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우리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설치되는 환경입니다. 잘 설치되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지원하려고 의도한 모든 기능이 확실히 제공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Tier 1이에요. 현대의 윈도우라든가 그리고 리눅스나 OSX, 맥 컴퓨터죠. Apple의 맥 컴퓨터 다잘 돌아갑니다.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Tier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되게 잘 돌아가겠지만은 일부 확인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Tier 2에 되는 환경들입니다. 어디냐니까 리눅스 중에서도 이러한 리눅스와 그리고 ARM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더래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러스트 언어가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고 검증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이어 3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믿음의 종류가 검증이 더욱 약한 게 타이어 3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되게 한 10년 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인데 이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한 10년 전에 나왔던 이러한 CPU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신뢰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할 때는 그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모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모질라 적어뒀잖아요. 이 모질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서 구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러한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나 맥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curl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잘 설치됐는지 어떻는지 나중에 확인도 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식은 별도의 인스톨러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된 것을 다시 설치를 지울 때이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그죠? 리눅스나 맥의 경우입니다. 코딩을 하시면은 리눅스나 맥 환경이 뭐예요? 윈도우 환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윈도우 환경은 게임이나 이런 영화를 보길 때는 또이 윈도우 환경이 훨씬 좋죠. 그리고 러스트 버전 확인하는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러스트 C 버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지금 VS 코드 다 설치들 하셨죠? VS 코드에다가 러스트 C 버전 확인하시면 자기가 설치된 러스트가 무엇인지 지금 제 기준은 1.3 5.0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최신 버전을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라고 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둘 텐데 손으로 일단 한번 일일이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자동화된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카고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카고로 쓰겠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손으로 한번 수작업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해보십시오. mkdir cd mkdir cd 그죠? 그럼 헬로 월드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픈. 지금 이 과정을 거쳐셨으면은 헬로 월드 프로젝트 내 폴더 내에 텅빈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 볼까요? 제 경우에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거기에 헬로 월드 폴더 이렇게 오픈 열기 하면은 그 폴더를 열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러스트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죠. fn 해서 웹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러스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런그 결과가 미트 콘솔 로그 헬로 월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지금 설치한 폴더잖아요. 폴더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빈 폴더입니다. 여기에 이름 뭐였나요? 헬로 RC였나요? 메인 RS입니다. 메인 RS. 헬로 월드 RS. 메인 RS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새우 하나 더 추가해서 메인 RS 추가를 하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hello world
프린트 ln 됐죠. 그런 다음에 터미널 창을 열고 콘솔로 여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 우리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터미널 여시면은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요 폴더가 디폴트로 위치가 지정이 돼요. 그런 다음 이 명령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lustc mainrs, mainrs 이 파일을 컴파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컴파일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폴더에는 mainrs 하나만 달랑 있는 상황입니다.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그리고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루비나 이러한 언어들은 다 하이레벨 언어이면서도 런타임 랭귀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냐니까 런타임 랭귀지는 하나 뷰를 들면 그렇게 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있고 이 한 명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가서 물 가져오너라 말해서 그렇습니다. 물 가져오고 난 뒤에 다음에 뭐 청소하여라. 자기가 직접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여라. 공부하여라.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하나 끝나오면 하나 시키고 하나 끝나오면 하나 끝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런타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컴파일 방식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컴파일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C라든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파일 방식입니다. 자바로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해야 될 목록을 정한 다음에 그 목록을 한꺼번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꺼번에 전달하면은 얘가 요 전달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미리 목록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목록을 해야 될 일을 만드는 해야 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컴파일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던져주게 되면 이 친구는 이 목록대로 쫙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그죠? 컴파일 방식이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만 또 런타임 방식이 컴파일 방식에 갖는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 코드 결과를 즉각 확인하고 새로운 코드가 변화됐을 때 변화된 결과도 바로 확인하고 할 때는 런타임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방식은 코드 한 줄이 바뀌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새로 컴파일 해야 돼요. 컴파일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바이너리 파일. 요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컴퓨터는 이 바이너리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은 뭐 0, 1, 0과 1로만 만들어진 어떤 파일이에요. 자, 이것을 컴파일 방식, 런타임 방식. 런타임 방식은 다소 느리다. 느리다는 장점이 있고 컴파일 방식은 빠르다. 그리고 런타임 방식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도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동작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 방식은 그렇지 않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파일로 던져주게 되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리눅스든 윈도우든 애플이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mainrc에서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ainrc 컴파일을 해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있어요. 보면 오른 위에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새로운 파일. 이 파일은 지금 화면으로 표시는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가능한 파일입니다. 이제 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하는 명령어가 dot 그냥 main. 그렇죠?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죠. 현재 디렉토리 main. 이렇게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요 메인 프로그램을 내 친구에게 보내주면 친구도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메일로 받은 친구는 그냥 .main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컴파일 방식입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고 깔끔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편에서 이 러스트 프로그램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